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동전 온라인 형성과 거래 방법 등에 관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는 오늘도 동전을 찾아다닌다. 10원이 10원이 아니고 100원이 100원이 아니더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식당 사장님이 모아두신 돼지 저금통을 보고 제가 동전 수집을 하니 저하고 액면으로 교환하자고 하니 난 색을 포명하며 자기도 동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동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막연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번에는 화폐 수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원짜리가 1원이 아니고 100원이 100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동전 보물을 찾아보자는 등 언제부터인가 매스컴에서 호들갑스럽게 떠들고 있으며 특히 요즘은 동전을 다루는 경매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가 하면 미국의 경매 이베이트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전이 수천배의 가치로 평가받으며 매년 그 가치가 수십배로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동전에 대한 가치는 같은 동전이라도 경매 사이트 등에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동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코베이에서는 1984년 사용제 100원짜리가 7,000원, 하동옵션에서는 1,500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동전과 화폐 등을 최초로 수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화폐 수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전 보물을 찾기 위해 처음 시작하는 일은 돼지 저금통 배를 가르고 혹시나 하는 꿈의 부품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나 저금통 속의 동전에서 찾을 수 있는 보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뉴스와 매체, 동호회, 사이트 경매 사이트 등은 엉터리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일 뿐입니다. 10원짜리가 수십만 원이 되고 500원짜리가 수백만 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시중에서 한 번도 유통된 적이 없고 한국은행에서 최초 생산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수집용이 아닌 집집마다 조금씩 흩어져 있는 동전들 대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귀한 동전의 대명사인 1998년 500원짜리는 IMF의 여파로 홍보용 주화 세트에 포함된 8,000개만 발행되었다는 희소성이 알려져 발행 초부터 수집가들 사이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손에 들어간 세트 중에 누군가 희귀 동전인 줄 모르고 세트 속의 동전을 꺼내어 사용한 것이 시중에서 발견된 적이 몇 번 있었고 사용제라도 수십만원을 호가하지만 사실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습니다. 희귀년도의 동전은 비록 시중에서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가격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원짜리, 5원짜리, 9, 10원짜리, 50원짜리는 시중에서 만나보기 어렵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만큼의 가격으로 사겠다는 수집가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인터넷상에 무수히 많은 받아쓰기한 정보들은
흥미로운 일갈거리 정도로만 취급하고 일부러 억지로 무리하면서 찾으려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희귀한 동전을 일상에서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자주 거쳐가는 100원과 500원짜리 동전 중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00원 동전은 1987년도 발행 동전을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500원 동전 매년 발행량은 수천 개에서 수 개이지만 1987년은 단락 100만 개입니다. 아직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남아있어서 내 손에 들어올 확률은 그나마 있는 편입니다. 이것 또한 미사용은 30만원대를 넘지만 사용한 것이라도 2-3만원대이니 우연히 손에 쥔다면 한 끼 식사비는 버는 셈입니다. 2010년 500원 동전은 뒤집어 봅시다. 우리나라의 동전은 뒤집어도 바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0년에 발행된 동전 중에는 뒤집었을 때 거꾸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80도 회전 불량 동전입니다. L 동전은 기울어진 각도의 정도에 따라 수집시장에서 3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거래되며 500원 동전은 2010년 발행이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50원 동전이나 50원짜리도 종종 발견되며 수집가들의 소소한 수입입니다. 그러니 손에 들어온 동전은 반드시 버릇처럼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1981년 100원은 사용자가 더 비싸며 달랑 10만 개만 발행되어 희소도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발행 수량이 알려져 수집가들이 대량으로 매집해 둔 덕분에 미사용은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사용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미사용이 1만 5천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용한 동전이 1만 5천원 이상으로 더 비쌉니다. 1998년 100원 동전은 보이는 대로 수집합시다. 시중 유통량이 500만 개 플러스 주화 세트 8천 개로 총 500만 8천 개로 발행되어 지금은 시중에서 큰 어려움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용된 동전이 현재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작금의 시대에는 동전 없는 사이로 진행되는 추세이므로 내 손에 들어오는 대로 모아두면 먼 훗날에 작은 가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동전을 찾아다닌다. 화폐 수집에 입문하는 이들이 맨 처음 접하고 부담 없이 즐기는 것이 동전 수집입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거의 마니아 수준으로 진화 혹은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초기에는 집 근처의 은행에서 동전을 교환한 후 시커먼 동전들을 손에 묻히고 희귀연도의 동전을 찾으러 합니다. 이 단계가 심화되면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심지어 전국 투여에 나서 각지의 은행들을 전전하며 속칭 뒤집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어치의 동전 교환을 통해 기물을 찾아 헤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까요? 물론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것은 취미이며 소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확행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 등으로 희귀해진 동전들을 액면보다 수백 배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수집가들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이성과 접근의 한계는 있지만 수집가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수집품들을 시장의 가치를 벗어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엔 목표 달성을 위한 강박감과 집념이 있고 자신에게만 통용되는 내밀함이 있어 일반인들과의 시각적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동전을 수집하든 가벼운 취미로 즐기든 원하는 동전을 손에 넣었을 때의 희열은 지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이며 가치 있는 희귀 동전과 지폐들은 사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희귀 동전을 대량이든 소량이든 수집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소장하고 있는 희귀 동전을 유통할 수 있는 희귀 동전 유통 시장을 우리 동네 동전 마켓 동전 수집가 모임에서 매월 20만원 상당의 동전을 제한적으로 수집 유통하여 희귀 동전 거래를 투명하게 활성화하여 희귀 동전 유동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래된 희귀 동전을 모아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참여사를 달아주시고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수집가들의 오래된 동전 수집 예상 가격표를 보내드리고 휴일 날짜를 정하여 부산 해운대의 요트 경기장 요트 선상에서 교환하는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해운대 요트 경기장과 가까운 부산, 울산, 경남에 사시는 희귀 동전을 수집하신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 행사의 성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 동전 마켓의 소소한 동전 거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동전의 가격은 희귀 동전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온라인에 있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는 오늘도 동전을 찾아다닌다. 10원이 10원이 아니고 100원이 100원이 아니다라는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관리와 판매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동전 거래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